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감상법. 이종태의 아트 칼럼니스트. 키스. 입맞춤는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의 분리파를 이끌었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그는 작품에서 화가의 주관적 정서와 심미적 기준을 강조하는 동시에 풍부한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특히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을 주로 그렸으며 누드 작품도 종종 그렸다. 당시 빈의 사람들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유독 집착했던 이 화가를 호색한으로 취급하며 빈의 카사노바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키스는 클림트의 예술 창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이른바 황금시대로 불리는 무렵에 완성된 작품이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자아내는 몽환적 분위기 속에서 클림트의 특유의 관능미가 돋보이는데, 여기에는 금박과 은박을 많이 사용해서 화려함을 강조해 장식성을 높였다. 원래 이 작품은 벽화와 캔버스 두 종류가 있는데, 캔버스 그려진 입맞춤은 원래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 그가 구상했던 초안을 기초로 그린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은 캔버스에 그린 작품이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키스하는 순간의 느낌, 강렬한 환희와 애욕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온다. 클림트의 키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추상적 우위화로 그린 그림 속의 남녀는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인을 마치 보석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하게 팔로 끌어안고 고개 숙여 입을 맞추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깊은 사랑의 감정이 물씬 풍긴다.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면 검은색과 흰색, 금색의 사각형 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그의 강인한 남성적 매력을 강조한다. 또 그의 허리 부분에는 느슨하게 흘러내린 허리띠가 걸려있는데, 이는 지금 그 남자가 성적욕구와 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남자의 팔 안에 안겨있는 여인의 자세는 부드럽고 유연한 여인의 여체의 곡선을 잘 살리고 있다. 그녀는 오른팔로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왼쪽 어깨를 살짝 움츠려 몸을 최대한 밀착하고 있다. 두 눈을 꼭 감은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떠올라 있어 사랑하는 이의 입맞춤을 기다리며 행복함과 황홀함에 취하고 기대감에 들뜬 젊은 여인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행복을 아직 믿을 수 없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하고 있다. 그녀의 불안한 심리는 꼭 다물고 있는 입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무늬는 크고 작은 원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금씩 일그러져 있거나 자유분방하게 배치되어 있어 유동적인 느낌을 준다. 클림트는 달콤한 사랑의 기쁨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풀로 엮은 화관을 얹혀놓고 여인의 머리에는 작은 풀꽃들을 뿌리는 작은 장치를 더했다. 이 꽃들은 두 연인이 서 있는 절벽 위의 꽃들과도 어우러져 사랑이 충만한 순간을 빛내고 있다. 이 꽃들은 사랑을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일시적이고 허무한 감정임을 암시하기 위해 그려넣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평소 클림트가 염세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클림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클림트는 생전에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영위했던 편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운이 좋은 화가에 속한다. 그러나 명예나 평판에서는 훌륭한 편이 아니었다. 대중들은 인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관능적 그림을 주로 그리는 화가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심지어는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해 저질 화가나 빈의 카사노바, 매독의 우유화라는 불명을 붙이며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세계 화가들과 그림 애호가들 사이에는 클림트의 작품에 나타난 고도의 장식성, 아름다운 선형 등 참신한 화풍에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클림트가 금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든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클림트가 살던 시대의 빈에는 예술과 문화가 꽃피고 거리에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인지 클림트의 그림이 더욱 화려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